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80점 이상의 학생을 대상으로 잡았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보시면 지금 윤주의 레스토랑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윤주하고 시원이가 지금 오랜만에 만났어요. 그래서 쭉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How have you been? 어떻게 지냈니? It's been such a long time since middle school. 중학교 이후로 오랜만에 만났나 봐요. 그래서 시원이가 얘기했어요. You're right. 25 years has passed since we graduated from middle school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1번에서 체크포인트를 현재 완료로 잡았습니다. 김중희 선생님, 현재 완료가 몇 가지 용법이 있죠? 네 가지. 네, 네 가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완료, 경험, 네. 해소, 결과가 있습니다.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이렇게 네 가지 용법이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since라는 접속사가 쓰이면 계속적 용법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체크포인트로 잡은 것은 이 주어인 단위명사인데요. 25 years라고 나왔는데 이렇게 단위명사가 나왔을 때 얘를 단수 취급을 해야 되느냐 복수 취급을 해야 되느냐에 따라 그것을 체크포인트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2번을 보시면 네, 쭉 나와 있고요. 그리고 둘이 계속 인사를 해요. 그래서 보시면 I'm sure it will still taste good now. 뭐 음식이 나왔는데 그것이 뭐 따뜻할 때 먹어 이렇게 시원이가 얘기를 했더니 지수가 그거 그래도 맛있을 것 같아 하고 얘기를 하고 있죠. Anyway, it's really fun seeing you again. 너를 다시 봐서 반가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서는요 저는 체크포인트를 투부정사로 잡았습니다. 투부정사에서 부사조 용법으로 잡았는데요. 우리 많이 하는 인사들 있죠. Nice to meet you 하면 무슨 뜻이죠? 만나서 반가워 라는 뜻이죠. 여기서 보시면 fun seeing 했는데요. 여기가 동명사가 쓰인 것이 맞는지를 체크 포인트로 잡았습니다. 네, 3번으로 넘어가겠는데요. 자, 3번을 보시면 자, 네, 공상과학 영화에서요. You can see half human and half alien people. 반은 사람이고 반은 외계인이 사람들을 볼 수 있다고 해요. 쭉 얘기가 나오고요. If they are aliens, they would look very different from humans. 만약 외계인이 있다면 그들은 사람과는 다르게 보일 거야. They would have evolved differently than humans so that they could live in their planet's own unique environment라고 했습니다. 네, 여기서 저는 체크포인트를 differently than으로 잡았습니다. 네, 이희진 선생님, differently가 than과 나왔을 때와 from과 나왔을 때 차이가 뭘까요? 네. 네, from 같은 경우에는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는 반드시 명사만 올 수 있고요. than 같은 경우에는 접속사의 역할하죠. 전치사 둘 다 역할하기 때문에 명사와 주어동사의 문장이 올 수 있습니다. 이런 해석을 통해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번을 보시면 Realistic people are especially good at working with tools and machines. 현실적인 사람들은요, 특히나 머신이나 이런 도구를 가지고 일하는 것을 잘한다고 해요. They may prefer to solving a problem by doing something other than by talking or thinking about it 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prefer에 주목을 했어요. prefer이라는 동사가 자 비교급을 만들 때 보통은 어떤 아이와 같이 오나요? 김준희 선생님. 네, prefer가 to라는 아이와 같이 오는데 자 prefer A to B 어떻게 해석되죠? 비보다 A를 더 선호하다, 네. 더 좋아하다 했습니다. B보다 A를 더 선호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 to가 비교를 나타내는 그 to가 아니라 뒤에 보시면 rather than이라는 아이가와 같이 나왔습니다. prefer, 선호하는데요. 뭐보다 더 선호하냐면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말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어떤 것을 함으로써, 현실적으로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더 선호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A와 B의 형태가 어떤 것을 비교할 때 A와 B의 형태가 같아야 되는데요.
그치. 이 A와 B의 형태가 같아야 되는데 A의 형태가 옳게 쓰였는지를 주목하였습니다. prefer 뒤에 지금 to가 왔는데 to 뒤에 지금 동사 원형이 오면은 이 to가 to 부정사로서 쓰이고요. ing인 동명사가 오면은 전치사로서 쓰이죠. 그래서 이 to가 전치사로서 쓰이는지 to 부정사로서 쓰이는지를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3번을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25 years라는 단위명사가 나왔습니다. 이때는 얘를 복수 취급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25 years를 Years has passed 뒤에서 어떻게 고쳐줘야 되나요? 김준규 선생님 Have passed. 네, have passed로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번을 보시면 자 너를 다시 만나서 기쁘다고 했죠. 뭐뭐 해서 뭐뭐 하다. 그래서 fun 뒤에 있는 sing을 to 부정사의 부사조용법인 부사조용법을 써야 하는 것으로 보고 이 sing을 to see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3번을 보면은 그들이 사람이 사는 그 환경과는 다르게 그들의 행성에 소유한 독특한 환경에서 살기 위해서 살 수 있기 위해서 인간과는 다르게 발전을 진화해왔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이 선생님, different than이 맞을까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would have pp에 좀 주목을 해야겠죠. 여기 보시면 일어나지 않는 현재 사실에 대해서 지금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체크 포인트를 추가를 시키자면 여기에서 자, then 뒤에는 명사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초점을 그 앞에 있는 would have pp에 잡았습니다. would have pp는요. 가정법이죠. 가정법에서 가정법에서 현재 사실의 반대가 되는 가정법을 쓸 때는 어떤 공식을 가지고 있지? 이 선생님? 가정법 과거의 공식이 어떻게 되죠? 네. 부동사 과거, 동사 원형. 따라서 여기에서는 현재 사실에 반대이기 때문에 would have evolved를 어떻게 고쳐줄까요? 이 선생님? have를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have를 빼고 evolve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번을 보시면 그들은요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말하는 것으로 해결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어떤 것을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prefer to 뒤에 이 to를 to 부정사로 보고요. 소빙을 솔브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